환경부 수돗물 안심 지원단이 수질 채수와 이토 작업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. 송수 관로를 비롯한 급수계통의 수질은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수도꼭지에선 여전히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.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라 국제도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. 밸브를 열어 한참 동안 수돗물을 배출한 뒤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설치합니다. 그리고 다시 20분간 방류하고 마스크 상태를 확인합니다. 잘 보면 약하게 누런색을 띠긴 하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 초기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송수 관로와 배수지 등 급수계통의 수질은 상태가 많이 개선된 걸로 보입니다. 블록별로 관말이나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거보다 이제 상태가 훨씬 진하게 나왔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금 색깔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졌습니다. 청라의 한 아파트 공공시설. 3분 동안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흘린 뒤 수질 분석에 사용할 물을 채수합니다. 이곳의 탁도는 0.3 NTU로 기준치 0.5 NTU 안에는 들어왔습니다. 하지만 하루 전 조사 때 0.09 NTU였던 것보다는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 마스크는 시커멓게 변했습니다. 수용과, 즉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꼭지에선 알갱이를 비롯해 이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. 저는 어제보다 좀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놀랐어요. 왜냐하면 계속 이제 테스트했을 때는 저보다 좀 몇 개 나왔었는데 오늘 여기 토요일 이후로 저희는 여기서 채수한 적이 없어가지고 사용을 많이 안 하셨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갖다 이제 분석팀에 갖다 드려야죠.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이곳의 탁도가 전날보다 나쁘게 나온 건 채수 지점이 달라 절대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또 수질 변화 관찰 결과 평균 탁도는 개선되는 추세라고 판단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필터 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어 당장 우명수 적합 판정을 내리긴 어려워 보입니다.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.